잠깐만. 혹시 좀 싸게 파실 분 220에 불매수해도 됩니까? 혹시 모든 그리폰 우르곤에서 27장 있는데 자기야 갈래? 어? 가야겠는데 그 정도는? 안 그래도 오늘 고인물들 오시면은 좀 부탁드릴게. 그리폰 모아지 좀 찢어주실 분 구해야 되기는 함. 오늘 그거 해가지고 뚝배기 개량 좀 하려고요. 여기서 잠깐! 이 빡빡이가 말한 도화지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자. 들어가기 앞서 검은 사막의 장비 향상 가이드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육류비들은 이전에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이해 못해서 빡빡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보고 오도록 하자. 베티나를 통해 개량 가능한 뉴 우두머리 장비까지 맞췄으면 이제 다섯 번의 개량을 통해 동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개량석을 얻기 위해선 우두머리를 잡아 일정 재료를 모아야 한다. 그런데 우두머리의 젠 시간이 랜덤인지라 빠르게 스펙업하고 싶은 노돌리는 고인물들의 쌓여있는 우두머리 소환서를 털어 초고속 파밍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게임 스펙업은 빨라도 모근을 개량하지 못해 두피 스펙업을 못하는 노돌리는 빡빡이다. 뮤비도 같이 내려가자고요? 몇 명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데 그게? 5인이에요? 그러면 도화지 찢어줄 사람 한 명에다가 뮤비 4명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뮤비 중 한 명이 나야. 뮤비 4명. 나. 나머지 3명. 혹시 뮤비분들 중에서 이거 그리폰 2구 개량하기 위해서 보스 저기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귓속말 주실래요? 뮤비 나 포함 4명 그다음에 고인물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파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저 일주일 차 뮤비인데 저 가능하냐고요? 매구에요. 저 그리폰 개량하고 싶습니다. 플로린 1 와가지고 저한테 귓속말 보내주시면 제가 파티 초대에 박아드리겠습니다. 이 아저씨 언제 유침상 맞췄냐 디그? 어? 어제 제이형이 패키지 나무지게 파시길래 풀매수 받았어. 아니 무려 10벌을 반값에 파는데 그것도 5세트를 사야지 어떡하고. 이거 한 장당 몇 개씩 먹어요? 먹어봐야 아는 건가? 이거 먹으러 왔잖아 우리가 지금. 360개 먹어야 돼. 360개 각자 360개 목표로 가자. 인형 성장 너무 무섭다. 황제 메타 존나 맛있어. 다 먹어야지. 쫙쫙쫙. 뭐야 저게? 어이 근데 꽤 세네? 몇 개? 와 15개야 금방 끝내겠는데? 야 개 많이 주네. 밥 줘! 더 줘. 오 왔다. 달다 달어. 우와 야 잠재된 기운 이것도 주네. 으게! 밥 줘! 오야지들 밥 줘! 으게 밥 줘! 아니 야 땅바닥에서 빨간 코가 계속 나와. 모자라면 말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말고도 필요한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건 몇 개 필요한 거지? 마력의 파편이 20개, 30개, 50개, 100개, 200개씩 필요한 거네. 이거 하나 가열하면 몇 개씩 나오죠, 님들? 한두 개? 한 300개 사면 되나 그러면은? 혹시 최저가에 팔아주실 295만원 으게! 제가 올려드릴. 아 기머리 와 그만 올려. 아니 이 사람들 창고에 얼마나 많은 거야? 어 나 기어의 파편도 사야 되는데. 아 살 거 존나 많아. 정신 나갈 거 같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니 최저가 풀매수 뭐냐고. 씨 이랬다. 아 개량 한번 해보자. 아 따 빡세다잉. 영롱하다 영롱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만들려면 아까 그 고블린한테 사야 된다고? 몇 개 필요하다고? 몇 개? 80개? 40억이야? 10세 뭐 사지? 할인. 어! 이런 좀 부족한데? 중전 4. 나 돈이 없어. 그러니 사주시오. 이러다가 0.1돌리 금방 가겠어. 80개 여긴 이목의 할머! 내가 가지고 왔어! 헌 집 줄게! 새 집 따오! 동 그리폰 2. 카프작은 어떻게 하나요, 님들? 저 카프작은 안 해봤는데. 그냥 여기다 때려 박아요, 카프를. 장비 강화했어. 아. 야, 이걸 총 10단계를 하면 이제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얘도 개량을 해버릴까, 빨간 코? 그러면은, 의상 할인 쿠폰을 쓰고, 펄샵을 가서, 저 돈이 없거든요. 고인물님들 땡겨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혹시 좀 싸게 파실 분 220에 풀매수해도 됩니까? 혹시 계신가요? 220 풀매수 캬! 한 번 더 225 225개
어, 야미. 그럼 라스트 판. 와! 전점 풀면서 가지! 달다 달어. 아, 존나 맛있다. 끼야토. 오늘 잘하면 빨간 코까지 공 찍겠는데? 120개. 120개면 60억. 60억에다가 9억. 70억. 충분할 것 같은데 애초에 80억 준비 완료. 나도 게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빨려 8세트 이구조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이구조 띵 5단계 빨간 코 완성 동 빨간 가보 개또다지.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게임을 이해해버리니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어. 내놔. 215만원 으게! 야미. 아, 하나 뭐야? 장난해? 누가 지금 개인 세이 들어왔냐, 혹시? 왜 안 사지지? 또 누구야? 아, 누구야? 뒤진다, 진짜? 아, 자꾸 개인 세이 들어오네. 백님, 안 되겠습니다. 자, 220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20만원에 300개 풀배수 박아놨습니다. 아! 아, 41개? 또 따라와서 설마? 또 누가 붙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어떤 씹새끼야! 안 돼! 또 겐세 들어왔어. 어, 아싸! 팔렸다. 띠링! 아이씨. 어. 돌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30분 전에 복귀한 복귀 유저라 계정을 다 뒤져봐도 단 하나만 갖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77개 더 있어야 돼요, 저. 뭐야, 돈이 없어서 못 사? 어머, 웬일이니? 나 다 썼나봐. 40억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구조. 4단계 동 빨코, 4단계 동 그리폰, 4단계 동 우르곤 완성. 맛있네. 작사요? 근데 제가 검사를 좀 해보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까놓고 해가지고 검사 현재 효율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과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해주지도 않는 말이. 이게 결국에는 검사도 현재를 할 만한 이유가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거임. 박사가 싫다? 어쩔 건데, 때려박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냅다 지르겠지. 스펙 어느 정도 맞춰놓고 나는 PVP만 즐겨야지 하면은 그냥 PVP 가는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박사를 하는 이유가 뭐야? 득템, 그 다음에 은화 벌이,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성장. 이게 근데 굉장히 미미하잖아. 이게 캐릭터 성장이 결국엔 62만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 나머지는 이제 스펙업이 내실이라며 모험일지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사냥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잖아. 나도 사냥 막 빡세게 안 하잖아. 처음에야 이제 좀 적응한다고 이제 닥사 좀 해보면서 이제 적응하는 거지. 사실 이거 하다가 뭐 또 지치면 한 번씩 그냥 현질 해가지고 장비 하나 딱 맞추고, 그다음에 사냥한 거 좀 모아가지고 또 거기다 알짜배기 좀 뭐 붙여가지고 강화도 하고.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이지. 이게 좀 웃긴 게 이 게임이 정성 루트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검사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로아 같은 경우는 뭘 하면 그 다음 단계 뭐가 있고 그 다음 단계 뭐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짜 확실하게 딱 눈에 보이는 그 루트가 있잖아. 근데 있기는 한데 갈래길이 좀 몇 개 있어. 한 막 두세 개 정도는 있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게임이. 그냥 예를 들어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막 2+2는 뭐 할까요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던 거 그냥 보고만 있다가 갑자기 대학교로 간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시간표하고 이런 거 다 짜주는데 대학교 갔더니 갑자기 막 수업을 내가 정해야 돼. 여기서부터 대가리 깨지는 거지. 아니 이게 또 약간 게임이 웃긴 게 뭐야 이것도 돼? 라는 것도 많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니 게임이 파쿠르가 돼. 이거 좀 신기하긴 하더라. 아니 이게 여기로 기어 올라가?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생활 컨텐츠도 되게 생각보다 다양하더만. 바다, 수려, 농사도 있어. 근데 이게 다 인게임에서 돌아가는 자원이래.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래. 그럼 막상 보면은 이게 하, 이게 뭔가 악놀하는 것 같다고 지금. 플레이 인원이 존나 많은 악놀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나무만 캐도 떼돈이 벌린다고요? 나무꾼이 있어. 잠깐만, 나무꾼이 있어요? 풀만 뽑아도 떼돈을 번다고? 전 광목목이라고? 야 이거 광산 가가지고 내가 직접 캘 수도 있는 거야? 노예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요령인도 있어 그러면은? 아 요령인 있어? 씨발 지랄라운데 게임 진짜. 어? 10만? 산삼 캐러 다녀? 산삼이 있어? 설마? 산삼 한번 캐면 65? 이건? 해녀도 있어요. 해녀가 있다고? 불 캐러가? 잠수에서 조개를 캔다고? 해녀 돈 많이 번다고? 아니 씨 뭐야, 랍스터도 캔다고? 아니 지리네? 이게 진정한 링크 스타트가 아닌가? 뭐지? 이 세계 심상치가 않은데? 그렇게 빡빡이는 생활 특화 캐릭터인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